보통은 이제 그 당시 저희가 시작할 때그 보통 이제 이렇게 마을에서 이러한 그냥 마을의 그 주택을 그 고쳐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중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닷가 쪽에 그 이렇게 좀 경치가 있는 또 갤러리 다운 실제로 그 직사각형의 갤러리 형태 누가 봐도 갤러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여기서 그 시작하게 된 곳은 실제로 이제 그런 형태의 그 갤러리의 전시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전시는 하나의 형식인 것이고 그 마을과 저희 뭐 이런 기억과 그 다음에 지금도 현재의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 속에서 예술의 형식, 거기가 전시가 됐던 어떤 뭐 토론회가 됐던 세미나가 됐던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예술의 형식으로서 서로 그 어떤 소통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같이 얘기가 되어지는 그런 지점들에 더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그 초등학교 바로 전이나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후에도 여기 계속 이제 그 방학 때 제가 여기서 살았었는데 그럴 때의 기억들이 여기가 제일 많죠. 항상 이곳에 마을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제가 있으면 이제 할머님이 저희 어머니 외동딸이다 보니까 저를 굉장히 이제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아끼셔가지고 저희 큰 방에는 저의 그 돌사진, 나체 사진이 이렇게 떡하니 걸려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그 사진이 되게 싫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마을 분들이 이제 항상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마을에서 그 친척 할아버님과 같이 바로 저희 문화공간의 그 윗길을 소달구지를 타고 이제 밭에 가거나 그다음에 그 화북포구에 가거나 이런 기억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통 저 폭랑 밑이 마을 그 바람길이라고 해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던 곳이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담소만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끝나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술이나 이렇게 담또 안주를 드시면서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그 집이 이 집이었어요. 여기 저희 갤러리가 있는 집. 이제 풍랑 아래 이렇게 돼 있는 집이 보통 여기서 모이셨거든요. 그래서 저 갤러리 안에 중앙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마루같이 이렇게 생긴 데에서 되게 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마을 어르신들과 노래 불러드리고 제가 저돈 받고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되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닭과 뭐그 당시에 저기 뒤에 똥돼지, 통시 밑에 똥돼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여기서 이제 그 돼지를 잡으면서 뭐 이렇게 잔치를 열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기억들과 같이 제 어릴 때 기억이 이 공간에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